긴 장마에 농민들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경지 2만 6천 헥타르가 침수됐고 농작물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입니다. 넓은 들판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 위까지 물이 넘칩니다. 지난 주말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된 겁니다. 침수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한 50억대 되어요. 앞으로 비가 내린다고 봐서는 농사를 못 건진다고 봐야죠. 3년 전 수해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던 농민 오종원 씨는 매일 하늘만 쳐다봅니다. 언제쯤 비가 그칠지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잘 자라야 할 벼 같은 경우 생육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죠. 햇볕을 받고 또 적당히 땅도 말라야 되는데. 장마가 시작된 이후 전남에서만 농경지 2,059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작황도 비상입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쐬지 못하면서 생육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오이가 이렇게 기형이 오거나 시들어 버렸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길어진 장마에 상인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이 와서 밭 통째로 사가는데 지금 상인들이 비 때문에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난달 말 장마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농경지 2만 6천 헥타르가 침수됐고 낙과 피해도 39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